대포산 늑대 TV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되고 싶은 짐승 대늑TV의 대포산 늑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잡은 쭈꾸미로 쭈꾸미 삼겹살 볶음을 해먹었는데 가족들이 너무 맛있다며 한 번 더 먹고 싶다는 요청이 세도 하여 피문어 시즌 돌입하기 전 마지막으로 마산 해루질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해루질 영상 그리고 쭈꾸미 삼겹살 볶음 레시피도 알려드리니 내가 잡은 쭈꾸미로 가족들에게 한번 맛있는 한 끼 대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역시나 얘들아 뭐라고? 이번엔 지난 영상에서 간조 시간이 다 되어 미처 돌아보지 못한 그곳으로 바로 진입하였습니다. 역시나 들어가자마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도 해삼이 중간중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해삼. 자, 해삼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흑삼. 흑삼이라고 하죠. 요 흑삼 하나. 사이즈 나쁘지 않고요. 요것도 가져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루질을 하면서 많은 물고기들을 보는데요, 알을 지키는 노래미는 처음 봅니다. 노래미는 부성애가 강해서 순놈이 알을 지키는데 자세히 보시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순놈이 같이 지키는 것은 아닐 테고 이제 막 산란하는 중인가 봅니다. 전부 다 살아서 성어가 되거라. 난주 내가 잡아먹을게. 자, 저기도 사이즈 괜찮은 쭈꾸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잡아보겠습니다. 자, 쭈꾸미 여기 있네요. 자, 여기 가고 있습니다. 쭈꾸미 쏙. 아이고, 잡았다. 아, 이런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괜찮죠? 쭈꾸미가 한두 마리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천천히 다니면서 열심히 잡아먹겠습니다. 아, 귀여워. 자, 이건 보기 드문, 와, 크다, 커. 와. 새조개네, 새조개. 우와. 진짜 큽니다, 이거. 와,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와, 진짜 이런 거만 많이 만나도 괜찮은데. 와, 자, 저기도 쭈꾸미 한 마리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건 뻔물이라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여기네, 여기네. 자, 여기 한 마리. 오케이.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케이. 아, 쭈꾸미가 한 마리씩 보여주니까 그래도 잡을 맛이 납니다. 그리고 쭈꾸미 보시면 여기에 문양이 있습니다. 문양. 문어와 낙지와는 다르게 쭈꾸미에게는 이렇게 태극마크 같은 문양이 있습니다. 자, 저기 저도 쭈꾸미가 한 마리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좀 돼지줄을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큰 줄은 안 보이네요. 어디 갔을까? 여기 근처인데. 아, 여기. 자, 여기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여름도 많이 추운 모양인가 봅니다. 머리만 내밀고 모래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쭈꾸미가 사이즈도 많이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마크. 요 동그란 마크 보이시죠? 여기 있는 게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나중에 태드래. 해삼 받아서. 해삼이 시알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뚜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동하고 있지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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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워라. 가자. 아이고, 귀여워. 자,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손이 안 타는 곳인 것 같은데, 주구물이 더 있는지 한번 계속 다녀보겠습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한 마리. 오케이. 어우, 뚜껑이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딱 먹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가져가겠습니다. 간조 시간도 얼추 다 되었고, 먹을 만큼 잡아서 해루질 마무리하고 주꾸미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쭈꾸미 삼겹살 볶음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쭈꾸미 20마리 정도 준비했고요. 삼겹살은 가족들이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대패를 선호해서 대패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잡내와 비린내를 제거할 겸 소주를 넣어 미리 버무려 둡니다. 보통 청주로 하시는데 저는 소주 넣습니다. 자, 다음은 양념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계량은 어른 숟가락으로 하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3스푼, 설탕 1스푼, 진간장 3스푼, 맛술 2스푼, 올리고당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고추장 6스푼, 생강가루 있으시면 약간만 넣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후추가루만 약간 넣으시면 됩니다. 조금 뻑뻑하다 싶으시면 물을 살짝 추가하시거나 청주 또는 소주 조금 넣어주셔도 됩니다. 양념장은 신나게 섞어주시고 준비된 양념장을 쭈꾸미와 삼겹살에 투하 조물조물 버무려 줍니다. 그리고 양념이 배일 동안 같이 먹을 야채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파는 큰 거 2분의 1 정도 채 썰고 대파도 2분의 1 기호에 맞게 큼직하게 썰어주시거나 어슬기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야채를 워낙 좋아하는지라 양파, 대파 외에 얼려둔 자연산 표고, 능이버섯도 넣었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팽이버섯도 넣었습니다. 양파와 대파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야, 소리 좋습니다. 바로 이 소리죠. 쭈꾸미들을 10개 펴준 다음 준비한 야채 투하, 그리고 고추장 양념을 한 것이라 너무 센불에 볶으면 쉽게 타버리니 불을 살짝 줄여 잘 구워주시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쭈꾸미 삼겹살 볶음 완성! 맛나 맛있게! 식사 시간에 보고 계신다면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볶음 요리의 마지막은 뭐다? 그렇죠, 바로 볶음밥! 그 위에 김가루나 파래 자반 넣고 참기름 넣어 볶아주면 오늘의 요리 마무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